네쉬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쉬 기타 지금 승재씨가 너무 꽂혀가지고 지난 시간에 또 약간 좀 폭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살짝 쳐봤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기조는 많이 달라. 기조가 지난 시간에 네쉬 기타가 좋았던 거랑 오늘 이게 재즈 베이스가 좋은 거랑은 프리시전과 재즈는 애초에 조금 그 뭔가 타겟팅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승채 씨가 좋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더 큰 일이다. 이게 조금 더 큰 일이다. 이런 점수가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올드, 빈티지 이런 좀 키워드에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 J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런스, 하이엔드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네쉬의 그 빈티지한 멋 거기다가 퀄리티 좋은 사운드 이렇게 딱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좀 예, 포텐이 좀 터진 느낌이 좀 있어요. 좋은 베이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네, 자, 367만원이에요 가격. 비쌉니다. 네쉬 기타는 기본적으로 커스텀 오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그냥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스펙이 정리된 제품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프리시전 하나, 재즈 하나 이렇게 저희가 오늘 두 개 리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바로 네쉬 기타에 대한 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프리시전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걸 한번 보고 오시고요. 저희는 오늘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만 원의 가격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은 117.5cm. 이게 프리시전보다 1cm가 더 길죠. 그리고 4.0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뚤레는 80mm고요. 네, 그리고 바디 엘더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C쉐입. 네, 역시나 뒤쪽도 랠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리시전에 비해서는 하드 랠릭 같은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덜 까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곧또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곧도죠? 네, 맞아요. 네, 곧도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서 터스크 너트 너비가 38.19mm. 이 지난 시간에는 너트 너비가 좀 널찍하게 나왔어요. 41.3mm인데 요거는 이제 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가느다란 발목 이쪽이 쫙 몰려 있죠. 38.19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확률 반지름은 10인치 254mm입니다. 스케일 길이 864mm고요. 프렛은 20프렛, 6105프렛 사용하고 있고 롤라 픽업, 롤라의 재즈비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원톤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JB 타입의 스파이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네. 네, 자, 네. 픽업 다 두 개 올리고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빈티지 이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톤 올린 상태입니다. 좋네요 사운드. 와, 뒤에 픽업이야? 와, 진짜 밸런스가. 그리고 픽업 두 개요. 네, 자,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네, 터넬의 사운드도 잘 들어봤고요. 좀 올려놓고 아까 그 했었던 하이엔드 기타라는 느낌 우리가 받았던 플레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위쪽에서 네.
어떤 피치와 이런 그 볼륨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게 잡혀 있고요. 서스테인도 엄청 장난 아니죠. 네, 서스테인도 길고요. 이런 것들 딱 와 좋다라는 느낌 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깔끔한 이런 사운드들 정말 아주 좋은 재즈 베이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반가운 그런 느낌들을 다 받을 수가 있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네 슬랩도 한번 해주시죠. 장난 아니구나. 네 알알이 선명해. 그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막 갖다 뜯어도 그 빈티지한 그 푸근한 맛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소리 난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이 J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느낌은 아니에요. 그 어떤 올드 팬더의 느낌이라던가 빈티지 기타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들지 않고 되게 세련된 하이엔드의 느낌인데 소리가 잘 익었다.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네, 그러니까 에이징된 느낌?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런 느낌. 올드하다, 빈티지 기타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에이징된 느낌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진짜 알알이 아주 잘.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건 저도 마음에 드네요. 자, 반주 무척하고 들어볼게요. 지나신 건 같은 팝 반주 한번 해볼게요. 불문 잘 어울리는 사운드. 오우 비치 밸런스 사운드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시비스 JB63 봤는데 올드 악기 빈티지 악기를 지향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좋은 렐릭 디자인의 사운드 잘 익어 있는 아주 좋은 재즈 베이스였다. 진짜 사고 싶다. 네 커스텀샵급 재즈 베이스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차시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베이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진짜 좋은 베이스다. 재즈 베이스의 아주 좋은 그런 예를 딱 보여주는 이렇게 사운드가 나는 거를 재즈 베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모델명 JB잖아요. JB 좋은 베이스. 그냥 좋은 베이스 이렇게 드릴게요. 이건 그냥 좋아. 저 뭐 점수판 들어야 되나요? 만점 주실 거죠? 네.
아, 근데 가격 비싸니까 367만 원이니까 비싼데, 네 비싼데 만점 주세요. 60년대 베이스를 이 가격에 사 절대 못 사죠. 그래 어차피 줄 거잖아 만점. 네 선수 몇 대면 공이 모질라요. 네 19 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저도 베이스 좋은 거 얼마든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네. 그게 뭐 아무래도 내슈라는 브랜드가 갖는 그 넘어야 할 한계라고 저희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거 사실 편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내쉬 베이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연주해보니까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단점들이 별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내쉬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감가 같은 걸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327만 원이지만 점수를 좀 올릴 의향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직 인지도가 좀 부족하기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오래 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샀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렇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때는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만 고려한다면 정말 좋은 베이스인 건 맞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시전 재즈 베이스 오늘 같이 네. 잘 살펴봤습니다. 내쉬 기타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승치 씨와 멋진 악기들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내쉬 기타 이렇게 본 김에 또 기어 타임즈에서 기타 모델들도 또 보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진짜. 네, 기타 모델들 보면은 제가 나중에 또 기타는 어땠다 안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내쉬 잼. 내쉬 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쉬 베이스 승채 씨와 같이 즐겁게 잘 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기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베이스 타임즈.